miss you is it just because I can't kiss you? Is it dishes in the sink or the lack of a wink? Or just because I love my life with you? 이렇게 평당 300원대로 1년 사용할 저녁 용량 만들기 컴플렉스 들어있습니다. 기본적인 자담 오일과 자담 유화 만드는 방법부터 살충제로 사용할 수 있는 약초 같은 정보들이 나와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시면 각종 천연 농약을 만드시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음은 자담 오일 샘플 들어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냥 샘플은 아니고요. 요거를 물에 풀었을 때 뭉쳐지거나 잘 풀리지 않는 물은 사용하시면 자담 오일을 제대로 만들 수가 없거든요. 요 샘플 오일을 사용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뭉쳐지지 않고 우유빛으로 이제 잘 풀릴 수 있는 그런 물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네, 가성가리. 가성가리가 3.2kg 들어있습니다. 정식 화학식 명칭은 수산화 칼륨입니다. 요거의 역할은 그 수제 비누 만들어 보신 분들은 이제 아마 잘 아실 텐데, 그 비누 만들 때 보통 이제 오일에다가 이제 가성가리나 아니면 이제 가성소다, 그 수산화 나트륨이죠. 이제 그런 걸 이제 섞어서 기름이 이제 물과 섞일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네, 거기에 사용하는 게 바로 이 가성가리의 역할입니다. 그 연기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피부에 닿거나 하면은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항상 좀 주의해서 다뤄 주셔야 됩니다. 가성가리. 그 다음은 요거는 제가 무거워서. 네, 그 다음으로 들어있는 건 카놀라유 18리터. 카놀라유는 마시는 것처럼 식용유로 많이 쓰이는 거고요. 자담 오일의 이제 주 원료가 됩니다. 그래서 요 카놀라유 기름을 여기, 네, 이 가성소다를 이용해서 비누와 반응을 일으키고 나서 그 다음에 물을 섞어서 물에 잘 녹는 이제 그런 형태의 오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배송된 재료를 가지고 100리터 정도의 자담 오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제가 친환경 마늘을 전면적으로 재배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좀 많이 쓸 것 같아서 농약을 이제 본격적으로 치기 전에 자담 오일을 한번 만들어 두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자담 오일을 한번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필요한 거는 네, 바로 이 100리터를 담을 수 있는 이제 플라스틱 통이 필요하고요. 피노화 과정에서 열이 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좀 열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된 그런 용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용기는 어느 정도 내열성이 있으니까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담 오일을 뿌려줍니다. 보시면 이렇게 오일이 뭉쳐지거나 이런 게 없이 그냥 우윳빛으로 풀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자담 오일을 만들 수 있는 상태의 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통에다가 물 2.5리터를 넣어줍니다. 네, 가성가리를 물에 녹이게 되면 이제 가스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마스크를 착용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열도 발생을 하니까 최대한 조심해서 통을 이렇게 흔들어서 교반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살살 통을 돌리면 물에 이제 가성가리가 녹습니다. 가성가리가 녹은 상태고요.
여기다가 이제 카놀라유를 18리터를 부어서 전기 드릴을 가지고 이제 1차 교반을 해줄 예정입니다. 충분히 저어주시면 이렇게 약간 마요네즈 같이 이런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태가 되고 나면 이제 뚜껑을 덮어서 한 3일간 그 숙성을 시키고 나면은 얘가 이제 굳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물을 부어서 얘를 녹여주시면 자담 오일이 완성이 됩니다. 처음에 교반이 끝났을 때는 걸쭉한 상태였는데 지금은 거의 비누처럼 딱딱해진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이제는 나머지 물을 첨가해서 이 오일을 물에다가 풀어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이제 한 85리터 정도 물을 추가를 하라고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만들어지는 오일의 총량이 한 100리터 정도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처음부터 이제 물을 너무 많이 담으면 적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조금만 물을 넣어서 이 굳은 게 어느 정도 풀어질 정도로만 좀 작업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풀리고 나면 그 다음에 물을 이제 100리터를 만드셔서 저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녹일 때는 굳이 이제 뭐 드릴 같은 건 필요는 없고요. 그 처음에 이제 좀 굳은 걸 으깰 때는 이제 아주 저속으로 조금씩 풀어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막대기 같은 걸로 이렇게 저어주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주 뭐 맑고 투명한 상태는 아닌데, 그래도 뭐 건더기나 이런 건 없이 다 지금 녹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대로 이제 말통에 담아서 사용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담 오일 만들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방제나 미생물 살포에 사용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에 좀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just because I love my life with you.